맞습니다. 이번 매에 본 랑그레스도요. 1대1입니다. 예, 예비군 미국 대, 예, 미나님. 우리 저 국방 간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해설은 저 혼자고요. 여러분 해설이나 또 게임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 생방송입니다. 방금까지 오랫동안 또 예, 녹화 방송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생방송입니다. 예,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매에 본 랑그레스. 자, 한시 지역, 미국, 예비군. 예비군이죠. 예비군 지금 벙커 벼룩 찌르려다가 지금 취소하고 또 떠들어 갑니다. 그리고 국방 미나님, 자 미나님 지금 예, 저 1티어를 이쯤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피오니어 나오고 있고, 야, 너무 많이 엔진 나와야지 그래. 엔지니어가 피오니어보다 좀 늦게 나오나 원래. 생산 속도가 좀 늦구나 원래. 자 여러분 저 게임 소리하고 제목 소리하고 잘 들리시죠? 혹여나 잘안 들리시거나 멋있게 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이버 스팀 로그아웃 해야 되나? 이거 자꾸 뜨네. 뜨는 거 여러분 안 보이겠네. 자, 국방 1티어 건설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3피오니어, 아, 3엔지니어. 뭐지 이거? 이게 뭐지? 배럭도 안 지어놓고 바로 그냥 뭐지 이거? 관측소? 그러면서 기름을 먹습니다. 뭐지 이거? 이게 지금 짓는 것보다 차라리 요거 하나 먹는 게더 낫거든? 근데 지금 저걸 짓습니다. 예비군 시작 이상해요. 명백히 이거 안 좋은 건데. 자, 그리고 배럭 올리고 있고. 예. 예, 귀찮으님. 예, 저분이 미나님인가? 예. 아니네. 예, 아닌가? 예. 여러분 지금 채팅하시는 내용들이 또다 녹화가 돼가지고요. 또 유튜브에 또 올라가서 70억 인구가 예, 여러분들의 채팅을 또볼수 있으니까요. 예, 볼 가능성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또 예,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피오니어 그리고 일국처 그리고 바로 오토바이 지금 오도방구 배치하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거점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3엔지니어를 했는데 3엔지니어 이점이 썩안 보입니다. 요구진다고 그랬죠. 요구진다고. 그리고 지금 라이플이 나올지 지금 지프가 나올지 봐야겠네요. 가장 많이 본 영상이 500명이 크크크크크 엘랑카스. 그래서 니 팬티 영상 그거 다시 저, 뭐저 비공개해서 공개로 돌려줄까? 니가 그걸 바래? 원해? 내가 바로 돌려줄게. 지금 당장 내 방송 중에 내가 돌려줄게. 자 엔지니어 지금 예 오토바이가 엔지니어 발견했고요. 잠깐 쪼죠. 좋아요. 하나 죽고. 또 하나 죽고, 또 하나 죽고. 자, 이제 살아갑니다. 저뭐 쫓아간다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피오니어. 엔지니어 또 국척 만났죠. 자, 국척이 지금, 예, 여기 지금 거점을 먹는데, 먹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먹는다고 뭐 적이 지금 자원이 끊기거나 자식으로 할건 없는데, 이거 먹는다고. 글쎄, 그러기보단 그렇죠. 국척이 내려와가지고 얘를 잡아야죠. 자, 그리고 라이플 솔솔 내려와가지고, 또 예, 오토바이 지금 견제해주는 건데, 오토바이 바로 방패돼버리죠. 좀 페이스를 낮춰야 돼. 어제 페이스를 초반부터 너무 올려가지고. 영 피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방송 4시간 못하고 그냥 지져봤는데. 화방인지 와요. 그렇죠. 이거죠 이거. 화방인지입니다. 잘 탄다. 잘 탄다. 활활활활. 그리스건의 재발견. 국척 따위는 내 그리스건으로 충분하다니. 활활활활. 국척. 이거. 오토바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국 이걸 노렸나? 오토바이 잡아먹죠. 에르밍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 국방은 3국척을 이제 뽑았는데 오토바이 하나 날려먹었고, 예, 적의 엔지니어 하나 못 잡았네요. 뭐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죠. 자 그리고 피오니어 하나가 지금 여기 피오니어가 국척이가 국척 EPO 맞네. 예, 국척이 지금 여기서 또 개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설설 반땅 싸움. 예, 좌측은 국방이, 우측은 미국이 뭐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조망. 예, 이게 지금 방향을 딱 보니까, 예, 미나님이, 예,
우리죠. 미리미리 철조망을 또 이렇게 건설을 해놓은 모습이죠. 자, 철조망 중립화가 되다 보니까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철조망 벗겨내죠. 아, 이거 좋아요. 아, 보통 이렇게 철조망 지어놓으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에이, 내저 컵안 끼고 말지 이라는데, 철조망을 일일이 끊는 모습. 역시, 예, 고수는 달라도 뭐가 달라요. 아, 내 철조망 저 유용하다 이거지. 아, 이제 국채 그리고 또 들어왔는데, 아, 이거 안 좋아요. 이래 도로 스 오다가 또, 어, 수류탄, 어, 이거 좋다. 아, 살짝 다가오면서, 예, 전진 수류탄. 그렇죠. 수류탄 저렇게 쓰는 거예요. 수류탄의 오이. 맞죠? 와, 내가, 방금 내가 그걸 봤는데, 나도 수류탄이 안 보이더라. 쩐다. 자, 하여튼 라이플 하나 밀어냈고, 아, 세심하게 또 수류탄을 피하는 우리 미다님. 그렇죠. 자. 뭐, 라이플맨, 예, 커버 끼고, 또 국적 커버 끼고 싸우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적이면 이기겠죠. 밑에 국적 하나 더 올라오는데, 어, 수류탄. 수류탄 언제 날아왔지? 난잘안 보이는데. 어, 내가 까먹는 이가. 라이프 올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또 쏘고 있고. 아, 위에서 또, 예, 화방 엔지니어, 솔솔 내려오죠. 화방 엔지니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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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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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아, 이런 헤비 커버 잘 타거든. 아, 헤비 커버 먼저 때리죠. 아, 국적 안 돼요. 아, 니들이. 자, 그런데, 아, 이거 좋죠. 끊었어요. 그렇죠. 끊어 먹었죠. 그리고 뒤에서 국적이 하나 더 온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기면은, 3분만 개겨요. 예. 3분만 개겨도 예. 자원이 얼마고. 와, 좋다. 어어어. 국적, 국적. 아, 저 사람. 이렇게 무겁지. 자, 또, 예. 라이플이랑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피오니어도 걷어내는 모습이고. 자, 어떻게든 좌측 지역은 안정적으로 국방이 가지고 있고, 우측 지역은 연합이 자꾸 끊겼다 먹었다, 끊겼다 먹었다 하는 모습. 국방이 대체적으로, 예, 플레이가 땅 관리는 좋은데, 그런데 교전에서는 좀 많이 아쉬워요. 역시 수류탄이라든지 선수류라든지 또 화방 엔지니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크니까. 이게 초기에 딱 지어놔갖고 선수류 바로 뽑으면 그거는 읽었어야 했어. 근데 욕을 먹어야지. 나는 이거 하기보다 그냥 욕을 먹으면 흘렀겠구만. 아, 그렇고. 자, 그리고 지금 그 자원 상황을 이해 지금 있잖아요. 자원 상황이 미국이랑 거의 동일하다시피 맨파워랑 다릅니다. 그런데 뮤니션하고 지금 기름 자원 수급은 지금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지금 이번에 패치가 되었고요. 플러스5까지 포함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분당 32에 지금 기름과 분당 40에 뮤니션을 지금 획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무대에 올려놓은 모습이고. 다시 교전 들어갑니다. 아, 살살살 느려요. 아, 예, 국척, 예. 누적 데미지가 너무 심해요. 이러면 못 싸우죠. 자, 그리고 사국척. 사국척이면 이제, 그거죠. 뭐, 매봉을 줘야 돼, 매봉을. 매직봉을 줘야 돼. 어, 수류탄, 수류탄, 어, 수류탄, 대박. 자, 그리고 2티어를 올리는, 예, 우리 저 미국 국방의 모습입니다. 아, 화염방사 엔지니어. 어, 뭐지, 이거? 강습! 강습 좋아요, 강습! 아, 강습! 그렇죠. 강습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 강습. 강습 정말 좋아요. 강습해가지고 지금 라이플 3개 다 밀어냈죠, 지금. 아, 강습 한번 넣고. 좋았어요. 예, 서로 게임을 잘해요. 아, 화방 엔지니어 또 집에 서울 들어가겠지. 들어가면은 또 수류탄을 당연하게 던질 것이고, 그러면 또 살짝 나올 것이고, 예, 뻔해요. 수류탄 또 던지지. 손 나오고, 아, 그렇죠. 아, 이 미묘한 관계. 또 다시 들어가고, 아, 얄미워요. 나 라이플, 에이, 더럽다. 내가 도망가고 말지. 이익 화방. 도망갑니다, 또. 자, 국척 또 솔솔솔솔 올라오고 있고. 한오마급. 아, 한오마급 배치된 모습. 자, 미국은 이제 보급상을 슬슬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국방이 대체적으로 누적 데미지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메디벙커를 올리던가, 안 그러면은 전투지원본부를 올려가지고 지금 보병 1업, 지원 1업 같은 걸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될거 생각하는데. 예, 날피님 예언. 예언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다 아는 거. 3라이플 1화방인지 또 솔솔솔 내려오고 있고. 아, 예, 벙커. 역시나 매범. 아, 근데 매범 위치가. 어, 이거 위치가 너무 좋은데? 난 이 정도 생각했는데, 여기다 짓네. 아, 벙커 위치. 그리고 지금 이러면은
국방이 굳이 저 방독을 안 가도 되죠. 카노마그가 있으니까 충원이 되잖아. 그럼 굳이 방독 안 가고 전격전을 가도 되고 테러를 가도 되겠죠. 아마 전격전까지 싶은데 잠 기대를 보겠습니다. 지뢰, 지뢰. 리트리던스 지뢰를 밟았죠. 국방이, 이건 잘한 겁니다.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지뢰를, 리트리던스 밟아버리고. 근데 이건 왜다 리트리됐지? 도로로 살짝 올라가다가 걸렸어요. 자, 한오마그, 251형 한오마그 있기 때문에, 딱총 따위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딱총 따위에는 스크래치만 올 뿐이죠. 그리고, 엔진, 피오니어 왜 내리니? 니 내리면 안 돼. 니 내리면 안 돼. 왜 내리니? 왜 내리니? 이게 이상한 짓 한다. 그냥 계속 쏠 일이지. 자, 그리고 차량 기지 안 올리나? 이제 슬슬 올릴 때 됐는데. 올라가야지. 전차 공장?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차 공장이라니. 전차 공장입니다, 여러분. 사건이에요. 또, 라이플 1업, 라이플 1업. 슬슬, 슬슬. 근데 강습, 강습. 강습인데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대박. 수류탄 제대로 맞고. 자, 지금 메디, 또 강습, 또 강습. 세 명밖에 없는데? 세 명밖에 없는데? 세명다 한꺼번에 집어던지는 강습. 리디고 깜놀했어요. 세 명밖에 없는데? 세 명이 한꺼번에 던질 줄이야. 이 젠장. 더럽다, 강습. 도망가죠. 자, 그리고 중앙에 비톨포도 먹으려고 하다가 또 라이프가 선뜻 젠장 올라오니까. 안 되죠. 비오니오, 비오니오. 비오니오 올까요, 올까요? 비오니오 올까요? 자, 그리고 전차 공장을 올랐고. 이러면 M10이 나오든, 헬캣이 나오든, 셔먼이 나오든, 크로코달이 나오든, 멋이 나오든. 국방 입장에서는 난제입니다, 난제. 판조실을 또 하나 없는데. 그리고 우리 메디 또 부상병 한 명씩 또 옮기고 있죠. 측단병 방금 내가 달려가는 거 맞죠? 측단병 한 분대 솔 나옵니다, 이제. 재밌는데 오늘. 여러분 저 좌측 상단에 좌측 우측 상단에 있는 저 이주소로 가셔서 새로 패치 받으셔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굽혀. 이게 뭐군데? 야들이. 자, 없애고. 자, 전황이 지금, 약간 지금 국방이 좀 약간 밀리는 그런 부동산 소극이고요. 이 길은 그렇게 만드는데. 스티키밤. 한대 맞았고요. 바로 지금 비오니아 내려가 수리해주고, 화방 인진이 정도는 국민 측탄병도 군대 가서 상대해주는 모습. 자, 측탄병 하나가 나왔지 싶은데 안 나왔나 아직? 라이플이 잡았나? 측탄병 군대 나올 때 됐는데. 그리고 파악이 지금 배치돼 있네요. 파악. 지금 저기 지금 차량 기지는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파악을 미리 뽑았죠. 비오니아 지금 전멸했는데, 이거 못 봤죠, 미란이. 안타까워요. 자, 한우마그 솔솔솔솔 내려오고 있고. 라이플, RPG가 살살 되고 있어요. 뭐지, 이거. 한 명은 13킬, 한 명은 6킬이가 6킬, 차량도 하나 잡고, 건물도 하나 잡고, 건물은 뭘 잡았다는 거고. 철조망 하나 부숴다는 거. RPG가 살살 되고 있어요. 이래 이제 방어까지 하면 이제 그거 되는 거죠. 자, 전차 공장에서 뭐가 생산이 되고 있고. 자, 국방은 2티어 건설 해놔놓고, 지금 전투지원본부를 아직 내가 올린 거못 봤거든요. 전투지원본부 올려야 될 건데. 해피디기면 이거 지금 누구지? 갈치제. 자, 갈치 들어와 있고요. 자, 바로 갈치, 게임도 해줄 것 같습니다. 한소님도 컴퍼니 우주로 요원을 지금 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국민 적탄병 지금, 우리, 카노마그 하나 믿고 이래 하는데, 이러면 바로 메디 잡죠. 그렇죠. 메디 그려봐야죠. 이러면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 지금 국방이 손해거든. 괜히 충무비가 나가. 메디 벙커에서 뭐가 지금 그걸 대주도 않는데. 메디 잡나? 메디가 안 잡죠. 자, 이러면 한우마가 메디를 비벼야 돼. 메디 비벼야 돼. 한우마가 메디 비비면 척탄병이 바로 나온다니까? 자, 화염방사인 니니 여기 오고. 뭐 이거. 셔먼이다, 셔먼. 한우마가 날아가고. 라이플 이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방에 훅 밀렸어요. 그리고 셔먼 내려오고, 라이플 2업 또 나오고, 팍 날라가고. 국민적 국방, 판저 파우스 3개를 4개를 날려도,
셔먼을 잡을 수가 없어. 망했어요. 셔먼까지 잡... 여기 이제 우리 네, 척탄병 하나 나왔었는데. 아, 예. 네. 우리 또 예, 시청자분들 끝. 예, 네, 굉장히 단답이죠. 끝. 끝.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 미나님 고민할 거예요. 지지치고 나가? 아니면 개겨봐? 예, 네. 미나님 보나 마나 저 블리츠 클릭 전격전 타가지고 지금 티거 생각하고 있을 건데, 예, 네. 티거가 많이 늦죠. 이러면 이제 스톰트루프 하나 뽑아가지고 스톰 뽑아야 되겠다. 첫단병 있으니까. 하여튼 해가지고 어떻게 저 셔먼을 잡아야 되는데. 아, 저 셔먼을 못 잡게. 국쳐. 예, 메이펑크 날라갔고요. 메이펑크 날라가는 속도를 보니까 예, 방도가 아니에요. 전격전 같은데. 아, 또 예, 한오마그 자네까지 부수고 있죠. 너한테 미니션을 줄 순 없지. 예비군 예, 꼼꼼해요. 자, 그리고 이건 뭐지? 내 눈 RMG를 줍니다. 북측 첫단병한테 RMG를 줘요. 지금 판저 주력이 필요한 거 아닐까? 아, 이상해요. 화방인지. 아, 화방인지 따운. 아, 좋아요. 아, 그리고 화방인지 하나 더. 아, 살아갔다, 저거. 아, 저 살아가고, 예, 한오마그 대신에 또 애들 주문하고 있죠. 아, 라임지. 예. 셔먼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파가 하나 때문에 좀 뒤로 갔다. 이러면 다 들어와야지, 이제. 저 탄다고 들어와야지. 저기 지금, 대전차 수단이 없는데. 한주 슈렉을 때문에 강습 아, 강습 보자마자 바로 리틀이라는 예, 라이프 강습이 무슨 뜻이 없지. 뭐고 이 애들 뭐고 이거 뭐고. 군기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 군기가 포복하는 속도 많아. 뭐야 진짜 바퀴벌레가 존나 쩐다. 내가 저 옛날에 내가 군대 갈 때 육군을 연소해서 내가 한번 저런 인간을 내가 실제로 봤거든. 아, 걔 바로 저 그거 저 육군 훈련소 훈련소 소장 명의로 그 2박 3일 저 휴가 갖고 보내주더라. 와, 쩔더라. 포복을 제대하더라니까 진짜 바바바바박 가더라니까. 그러면서 팔하고 무릎하고 오만대 다 까지죠. 우리 또 예비군님 있으니까 예비군 얘기를 좀 하자면은 예비군 가가지고 포복하라 그러잖아. 예, 바로 하이바 날라갑니다. 예, 조교들이 선배님들 포복하시겠습니다 가면은 바로 하이바 날라가요. 아, 갈 옆에 술술술 날라오고. 아, 근데 갈 옆에 쪽봐. 자, 예비군 예, 아머드 갔습니다. 아머드. 아, 그렇죠. 셔먼 두 개도 뽑았겠다. 아머드 가가지고 이제 물량 공세도 하면서 살살 가면서. 예. 살살 가면서. 아, 예비군 살판 났어요. 자, 이러고 또 살살 하다가 저기 또 전차가 보인다? 그럼 살살 또 주폭도 살살 해주고. 그렇죠. 살살 해주면 돼요. 네. 스님 좀 거기 또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 팍 두 개가 이제 또 노획이 되고 하나 노획 됐고 하나 다시 배치해가지고 살살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렇게 또 다시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국방이 좀 많이 밀렸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썩 완전히 밀려서 뭐 게임 끝났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고요. 적중망을 미리 밀리면 국방이가 아니면 국방이겠죠. 국방이 이렇게 아 화염방사 한오마구요. 아, 좋아요. 잘 타요. 아, 스키방을 던졌는데 소용없죠. 네. 아, 화염방사에 라이프 쿵쿵 죽어요. 라이프 죽어요. 자, 이거 안 터지죠. 예. 2호 1형은 우월합니다. 예. 좋아요. 아. 예. 우아가님, 예, 양말님, 네. 그, 별다른 강함이 안 느껴진다. 강렬함이 안 느껴진다. 라고 하시지만은, 예. 이게 정상입니다. 네. 그 이전의 화염방사 아노마그는 쏘나 마나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아, 예. 그 로켓포크 꼭 날라오죠. 아, 근데 한오마그는 안 죽었습니다. 자, 근데 궤도 파괴가 된 모습이고, 그죠? 예전에는 화염방사를 하도 쏴도 애들이 하나 타 죽는 일이 없죠.
참 황당한 일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수정이 돼서 이제 화염방사한우마그가 애들을 좀 태웁니다. 약간 태웁니다, 이제. 자, 예, 불굴의 한우마그. 정원 슬슬 내려오죠. 슬슬 내려올 게 아니고 그냥 벽면에 그냥 가까이 싹 돼가지고 저게 지금 어떤 시야를 봐주고 뭐 그런 모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잘 내려갑니다. 자, 근데 밑에 파괴 두개 있다는 거. 자, 살살 내려오죠. 방금 지금 저 한류 뺐었거든. 아, 파. 자, 이러면 이게 저좀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물량 봉쇄 쓰겠다는 소리지. 그죠? 아, 이건 그냥 찌르기였다. 예, 찌르기 이렇게 끝나고, 예, 한번 살짝 찔러보고, 뭐가 있나 보고, 파기 있네? 그럼 뭐, 칼로펜은 열심히 쏴주지 뭐. 예, 그렇죠. 자, 라이플 또, 예, 2염 라이플 또 살살 내려와가지고, 빅토리 포인트 괴롭히려고 그러고. 자, 빅토리 포인트 499대 256. 아, 예, 국방, 빅토리 포인트 절반이에요, 절반. 3억. 3호입니다, 여러분. 아, 3호, 예. 애미 없죠, 3호. 아, 3호. 또, 한우 먹고 잡자마자 또 3호 간다, 요거. 아, 또 잡히고. 아, 무슨 일이고, 3호 라이플이라니. 전설의 3호. 아, 축축 죽어, 피피 죽어 나간다. 아, 망했어요. 아, 끝났다, 게임. 볼 것도 없다. 칼 옆에 마지막으로 한타 쏴주시고. 전투 지원 너무 늦게 올렸어. 왜 이러고 진지했을까? 왜 이런 일 하나는? 말을 써줘도. 그렇죠. 얄짤없습니다. 도전멸했죠. 이칼리. 스투. 자, 전격전이죠. 자, 스투입니다, 스투. 스툴을 뽑아야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아, 시어머니 두 개가 있는데 스툴하니. 아, 또 날라오죠. 아, 애들 피피 쪽으로 나가고. 아, 미란이 망했어요. 자, 여러분, 제 목소리하고, 게임 소리하고, 뭐, 버금하고 잘 들리시죠? 혹시나 잘안 들리시거나, 뭐 하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1업 2개, 2업 1개, 3업 1개. 와, 라이플이 그냥 뭐, 전부 다 별들 뿐입니다. 예, 별들의 향연. 또, 칼옆에도 피피 쌓아가면서 애들 또 죽였으니까, 또, 별 하나씩 달겠지, 또. 아, 눈물 난다, 진짜. 아, 스톱 보자마자 바로 이끌이 나는, 눈치 좋은 엔지니어. 눈치 없는 이 하나. 아, 라이프를 또 좋단다고 내려오죠. 오예, RPG. 오예, RPG. 스톱가 쐈는데, 네, 애들이 안 죽어. 네, 패치 나왔어요. 설치 좀 해주시고요. 제실 내려오죠. 아, 미나님, 티그가 보고 싶은데, 미나님, 티그가 보고 싶은데, 티그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수도 뽐해야지. 저리 몰려있을 때 뽐해야지. 그 스티키한테 맞기 싫다고. 뽐! 뽐! 뽐 좋아요. 예, 많이 죽었어요, 얘들. 뽐한번 더. 뽐! 뽐! 근데 시험을 하나 잡았네. 예, 잡았는데. 시험은 보상 처리. 보험 처리 더러워요. 애써 잘못 잡았더니 처음에 보험 처리야. 자, 이래 되면 이제 미나님은 이 게임은 거의 포기한 거고. 예, 티가 하나 보자. 예, 티가 한번 보자. 나중에 채팅 안 날라올 겁니다. 티가 봅시다라고. 스투 날라가고, 스투가 부서지고, 파기 전멸하고, 보병들이 다 전멸하고, 빅토리가 깎여가고, 세상이 무너지고.
우짬입니까 이거? 우짬은 좋노, 우짬은 좋노. 아, 보급이론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 로켓뽕 또 날라가죠. 전멸 면했고. 아, 필드리페어. 더러운 필드리페어를 써가면서 뭐, 유인이 빠져나가는 우리 셔먼. 예. 아, 미나는 결국, 예, 게임을 포기를 합니다. 자. 게임 시간 24분 57초. 25분 했고요. 네. 예비군님 미국 28,266점, 그리고 우리 미나님 12,458점으로 게임 점수가 한두배 넘게 차이가 나면서 130킬 62 데스로 예비군님 압도적으로 게임을 이긴 모습을 보셨습니다. 게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